이런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모델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델계의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한 신인모델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네. 수많은 신인 모델들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었던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모델을 꿈꾸는 모델 집안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인모델 쇼케이스에 오르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 가능성 있는 신인모델을 발굴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 2009 신인모델 컨테스트. 그 가열찼던 선발 과정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신인모델 컨테스트의 첫 지원자는 480명. 그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0명의 2차 예심이 있는 날. 드디어 그때 운명이 결정된 1차 예심이 시작됩니다. 모델 옷의 기본 자질을 볼 수 있는 워킹과 포즈 심사. 남녀 모델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가지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들 역시 꼼꼼히 체크하며 실증에 실증을 다합니다. 이렇게 1차 예심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는 후보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무대 되고 싶습니다. 김지혜 화이팅! 드디어 1차 합격자가 발표되는 긴장된 순간, 후보자들의 희비가 여기서 교차되는데, 내 최고의 모습을 담기 위한 프로필 촬영에 들어갔다. 오늘 프로필 촬영을 왔는데 너무 떨리고요. 다른 무대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더 아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서니네. 앞으로는 더 큰 노력과 열정으로 무대 위에서 진정한 모델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모델이라는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신 모델들의 화려한 패션쇼가 시작됩니다.